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 소개 영상입니다.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는 재정비 촉진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9-8번지 1원에 있습니다. 이곳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은 296%고요. 건폐율은 21%, 건축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8층까지 28개 동 3,585세대가 올라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평형은 18평형, 22평형, 30평형, 33평형, 42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49제곱미터, 전용 49제곱미터, 22평형의 분양가는 최저가 5억 280만원에서 최고는 5억 9,550만원이었으며 전용 84제곱미터, 33평형은 최저가 8억 9,750만원에서 최고는 10억 4,550만원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럼 지도에서 사업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사업지를 확인해 보면 지금 사업지는 이곳이 되겠죠. 이곳이 네, 이곳이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 사업지고요. 그리고 서울 7호선 광명 사거리 여기 있고요. 철산 여기 있고요. 그리고 개봉역이 있고요. 여기 1호선이죠. 서울 1호선 구일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도보권은 개봉이나 구일에서도 가깝고 또 이쪽 방향은 광명 사거리나 철산에서도 가깝게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그럼 한번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지가 이곳이니까요. 사업지가 이곳이니까 한번 거리를 측정을 해보면 광명 사거리에서 측정을 해보면 제일 가까운 쪽은 1.2km 17분 걸리고요. 이쪽까지 가면 1.7km 26분이 걸리네요. 그리고 철산역에서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철산역에서 이 길을 따라서 간다고 보면 이 길을 따라서 제일 가까운 데에는 1.4km 21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편으로 가면 1.9km 28분이 걸리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봉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개봉에서 측정을 해보면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쪽으로 오면 되겠네요. 지금은 도보를 가정해서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765m 11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쪽으로 가면 1.3km 19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9일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면 9일은 이쪽에서 와야 되나요?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온다고 봤을 때 가까운 데는 860m 12분 정도 걸리고요. 또 먼 곳은 1.5km 22분 정도 그렇게 걸리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도보는 그 아파트 동 위치에 따라서 개봉이든 구일이든 아니면 광명 사거리 철산이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학교는 이제 광명 북 고등학교가 있고요, 광명 동 초등학교가 있고요, 이쪽에 초등학교가 그렇게 광명 중학교는 이제 이쪽에 있고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광명이고 이쪽은 지금 서울 개봉입니다. 서울 개봉동이고요. 또 이쪽 안양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도 서울 독산동 뭐 그쪽이 되겠고요. 이쪽은 또 광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천을 경계로 해서 서울과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양해가지고 그 경쟁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달이 난 곳이 요곳이야. 요곳하고 미달 난 곳이 지금 요곳. 네, 두 곳이 미달이 났는데, 요건 전용 39제곱미터 18평형,
155가구에서 1순위에서 미달이 105가구가 나서 기타 지역 기타 지역으로 넘어가서 4.22대1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용 49 제곱미터는 한 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여기 1순위 해당 지역에서 5대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용 49 제곱미터 요건 22평형이죠. 200가구 모집을 했는데 이것도 해당 지역에서는 94가구 미달이 나가지고 기타 지역으로 가서 15.49대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74제곱미터 30평형이죠. 12가구 모집에 1순위 해당 지역에서 8.33대1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용 84제곱미터 33평형 A타입이죠. 2가구 모집에 1순위 해당 지역에서 31.5대1을 기록했고요. 전용 84제곱미터 B타입이죠. 34가구 모집에 1순위 해당 지역에서 2.38대1을 기록했고요. 가장 큰 평형인 112제곱미터 42평형이죠. 18가구 모집에 1순위 해당 지역에서 2.28대1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아파트 공사 현장을 걸으면서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은 지금 그 아파트를 공사하는 사업부지 좌측면을 걷고 있는데요. 지금 좌측에는 그 하천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서울과 경계되는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을 경계로 해서 서울 개봉동과 광명시가 경계로 이루어진 곳이 있는데 지금 그 좌측에 있는 그 아파트가 개봉 아이파크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개봉 홈타운 2단지 아파트 그 아파트들을 보면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만 건너가면 서울이고 하천 이쪽은 이제 광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운동하기도 좋고 또 산책하기도 좋도록 지금 이렇게 공원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곳은 그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 모델 하우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본주택 모델 하우스가 보이고 있고요. 마감은 모두 순위 내에서 이제 마감이 됐죠. 그래서 1순위에서 이제 미달 난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기타 지역으로 넘어가 가지고 높은 경쟁률을 이루면서 분양이 모두 완료가 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광명에서도 굉장히 그 단지가 큰 단지죠. 여기는 그 광명 1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서 경기도 광명시 광명 1동 9-8번지 1원이고요. 용적률은 296%고 건폐율은 21%, 그 다음에 건축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8층까지 올라가고요. 28개 동에 3,585세대라는 어마어마한 세대수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평형은 18평형, 22평형, 30평형, 33평형, 42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분양가 전용 49 제곱미터 22평형 분양가는 최저가 5억 280만 원에서 최고는 5억 9,550만 원에 분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용 84 제곱미터 33평형이죠. 여기는 최저 분양가가 8억 9,750만 원에서 최고는 10억 4,550만 원에 분양을 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그 마감이 돼서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은 약간 이제 그 오르막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오르막이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오르막을 넘어가면 이제 철산동으로 해서 그쪽에도 이제 철산동에도 재건축을 한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넘어가면 이제 바로
광명 철산 두산 2부도 있고요. 철산 우성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하는 아파트도 있고, 철산역 롯데캐슬엔 SK뷰 클래스테이지, 그쪽도 있고, 그래서 철산동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네, 광명 일할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해서 지금 좌측이 두산 위부네요. 좌측이 두산 위부 아파트가 보이고 있고요. 광명 철산 두산 위부 아파트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하고 서로 이제 마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워낙 그 부지도 넓고 동수도 상당히 많죠. 28개 동에 세대수는 3585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파트 규모가 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산 위부 두산 위부 아파트하고 이렇게 마주하는 곳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굉장히 이쪽 아파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서로의 그 친밀감도 있겠습니다. 쾌적한 그런 아파트가 될 것 같고요. 예,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광명 자이 더샤 프레나 어마어마한 큰 부지에 건축되는 28개동 3585세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주변을 산책하면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예,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